네, 제주산 골드 키위의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전국 키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생산지인데요. 특히 국내에서 개발한 스위트 골드라는 품종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재배 면적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농정부에서 수확 현장 다녀왔습니다. 나무 넝쿨 사이로 키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농민들이 잘 익은 키위를 분주하게 수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국산 골드 키위인 스위트 골드 품종으로 지금 이맘때부터 11월까지 수확이 이뤄집니다. 당도가 17에서 18브릭스 이상 돼야 수확하고 체계적인 후숙 과정을 거쳐 출하됩니다. 크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거 비슷한 것 같고, 당도나 이런 거는 날씨가 좋아서 작년보다는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잘 키웠으니까 이제 상품률이 이제 높게 나와서 좋은 가격에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키위 생산량은 레드와 골드, 일반 키위를 모두 포함해 전국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골드 키위 생산량은 60% 이상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산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로열티 부담이 없고 품질도 좋은 국산 품종 스위트 골드의 재배 면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재배 중인 골드 키위 농가는 350여 곳으로 6개 품종 가운데 스위트 골드가 78개 농가로 늘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제주산 골드 키위 수출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스위트 골드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당도가 굉장히 높은 품종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이 되면은 1차적으로는 저장고에 입고가 되고 후속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 12월부터, 빠르면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3월까지 이 소비자에게 갈수 있는 품종입니다. 좋은 품질로 입지를 넓혀나가는 제주산 골드 키위. 제주 지역 과수 작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KCTV 영농정보입니다.